그런 식으로. 그래가지고 봉선화도 갯 봉선화 씨앗을 또 사가지고 심어야 돼. 그래야 뱀이 없지. 메리골드도 여기에 한두 포기 심으려고. 오빠 잘한다. 그렇게 한 무더기씩 그렇게 심어 놓으면 풀을 이겨. 하도 오빠가 그 풀 뽑는다고 힘들어 했어요. 어? 아니, 풀을 안 낸다니까. 나중에 풀이 죽는다니까. 자연스럽게. 이게 생명이 가야하고. 그늘이 져버리면 풀이 힘이 없기 때문에. 그 그늘을 지우면서 꽃도 피우면 수정한 자연수정도 되고 좋지. 그렇게 풀 뽑으면 거기 가로 싹 해주면 풀이 이제 요 나이는 풀을 안 뽑아도 되잖아. 저쪽에는 또 그것도 있으면 돈나무도 있으니까 많이 안 뽑아도 안 뽑아도 풀이 좀 수월해진다. 이거 풀 뽑는 거 얼마나 힘들어. 아이고 비가 오니까 참 좋네요. 수확이 기쁨이 제일 기쁘지. 고생해갖고 물 주고 막 이래가지고 새끼들을 갖다 거두드리면은 그 기분 좋지. 어떻게 됐든. 대량으로 생산하면 판매에 걱정을 하지만 우리 묶기라고 해가지고 뭐 조금씩 나누고 팔고 하는 거는 괜찮아. 예쁘게 생겼네. 약거에 안 치고 수확할 수 있다는 것은 텃밭을 하니까 오빠 가능한 거야. 계량으로 농사를 세워봐봐. 생기하고 연관돼서 약을 더 많이 쳐야지 좋은 상품이 나오니까 당연하다고 난 생각해. 유튜브에 올려볼까? 500개 넘으면 남을 수도 있잖아. 응? 남을 수도 있잖아. 아, 우리 먹을 거야? 그렇게 하시오. 선물도 하고. 사실은 뭐, 내가 농사 지은 게 제일 그냥, 제일 믿을만 하지. 오빠 장갑을 가져올까? 장갑을 가져올까? 장갑을 안 가졌는데. 아침에 정신이 없네. 밤 좀 보자.
이렇게 눈을 넣고. 그래. 이쁘다. 알아들이. 고기는 애 구조하는 바람에 따놓고 먹지도 못했어. 사과 구조하는 바람에 먹어갖고 고기 먹었는데. 그 내물에 또 이번에 그 식당에 갔다 줘. 식당에 무치는 맛있지. 근데 봉선화가 색깔이 한색이네, 단색. 여러 가지가 되어야 되는데. 인터넷으로 사야 되겠다. 일단 파종을 해야지. 성격 나오네. 성격 나와. 아무 때 그래도 성격이 나오구만. 꼼꼼한 성격. 오빠 그건 좋은 성격이야.